자, 갑니다. 아, 출발.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. 저 좀 말렸어요, 바지. 아, 저 괜찮아요? 아예 갈아입었어요. 그죠? 근데 영호님을 누가 선택할 것 같았어요, 영호님을? 저희 말 얘기 많이 했던 두 정숙님. 맞아, 두 정숙 얘기를 되게 많이 했으니까. 네, 얘기 엄청 많이 했죠. 좋다, 여기. 기대하셨던 분이 안 와가지고 실망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, 그런 얘기 묻지 말고 좋지. 아니, 그럴 수도 있겠다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었어요. 아니, 그럴 수도 있겠다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었어요. 왜냐면은 저기 하지만 근데 물어보신 거니까 18 정숙님이 이제 두 분 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중에 정수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두 분이 이제 대화를 안 했다 보니까 궁금해 할 타이밍이 언젠가 오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죠. 아우, 데이트 완전 초반부터. 그래서, 근데 그게 중요하죠. 뭐 같이 있을 때 이성적인 매력이 느껴지나 뭐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. 사실 저는 저한테 누나라고 하면 이성적인 영철이나 그 매력이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. 근데 저한테 누나라고 하셔가지고 누나구나. 누나도 좀 뭔가 제가 누나라고 하는 거 안 불편하죠? 네. 그 뭔가 정숙님이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럴까요? 그 정숙님. 네, 무시해. 누나 하지 말라니까 진짜. 그게 좀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한 거예요. 감사해요. 네. 또 감사, 좋은 거 먹게 해주세요. 감사해 주세요. 밀가루 면 먹을 뻔하다가. 어우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딱 이때 먹어야 되는데. 진짜 미치겠다, 진짜. 진짜. 미쳤다. 한잔 해야지. 제가 한잔 따라 드리겠습니다. 너무 편하게 할까요? 그냥 한 손으로. 그래, 우리 말도 좀. 그래. 친구니까. 친구. 이러면 또 금세 가까워지는데. 아니면 그냥 친구 되든지. 너무 가까워진다. 너무 편한 사이가 될 수 있는. 너 금사빠 아니지? 나는 아니지. 아닌 거 같아. 나도 근데 마음을 잘 못 주는 타입이긴 해서. 아, 마음을 못 준다고? 딱 꽂혀야 돼, 나는 진짜. 그치, 그치. 근데 꽂히면은 그냥 한없이 꽂히는 스타일이구나. 그냥 친구 바이브야. 네, 내가 우려했던 게 지금 그냥 나오고 있어요. 여러분, 그죠? 네. 여러분, 그죠? 이성적인 게 안 생긴다니까. 네. 반짝반짝이 없어요, 지금. 큰일 났네, 이거. 딱 등장하고 우리 자기소개 한 시간 그때 딱 제대로 봤다 했잖아, 얼굴을. 우리? 그때 보니까 뭔가 이제 뭐 귀엽게 생겼다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. 귀엽게 생겼다? 근데 뭔가 이제 예쁘게 생겼다고 해줘야 좋은 거 아니야? 귀엽게 예쁘게 생겼다? 왜 갑자기 말을 더듬는 거지? 왜 갑자기 말을 더듬는 거야? 너는 이제 앞으로 누구한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너의 생각이? 직진은 그 사람만 한다고 또 모르겠네. 직진을 해야 될지 뭐. 직진할 거야 누구한테? 정숙님? 정숙님? 그치 뭐 한번 선택했으니까 뭐 알아보고. 직진남이었군. 너는? 해봐야지. 저한테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으셔서 그리고 막상 데이트를 하니까 그게 재밌지가 않았었어요. 이렇게 여기는 더 이상 뭐가 없겠구나. 네. 팔기 정숙은 이제 막 머릿속에 들어왔고 이제 막 뭔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18개 정숙님은 이미 뭔가 차츰차츰 뭔가 쌓여왔기 때문에 좀 정이 든 느낌이라 해야 되나? 그래서 뭔가 저버리기 싫은 느낌?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아요. 18분 느낌. 내일 새로운 ENA.